7번 봅시다. 이게 문제가 좀 이렇게 좀 길어서 여러분들이 파악을 잘 못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흰 구슬 3개가 있어요. 흰 구슬 3개. 이렇게 표현하겠군. 흰 구슬이에요. 그 다음 검은 구슬 몇 개가 있어요? 4개가 있는 거야? 자, 한 개를 꺼낸 구슬과 3개 다른 구슬을 다시 넣은 후에, 한마디로 무슨 뜻이야? 하나를 꺼냈는데 흰색이 나왔으면 3개 다른 구슬을 집어넣는다 그랬잖아. 이해가 안 가. 무슨 구슬 집어넣는 거야? 검은 구슬 집어넣는 거야? 검은 구슬을 뽑았으면 무슨 구슬 집어넣는 거야? 흰 구슬을 집어넣는 거야? 작동 원리는 이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다시 넣어서 다시 한 개 구슬을 또 꺼낸다고 하자. 그러니까 두 번째 뽑는 거죠. 때 두 번째 이 구슬이 검은 구슬이 나올 때를 확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거 분리해서 문제를 읽어버리면 한 번 뽑았을 때 검은 거 나올 때가 아니야? 이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하나 구슬을 뽑고 두 번째 뽑았을 때 검은 게 나와요. 무슨 말 하는지. 그리고 구슬, 단 구슬은 흰 구슬과 검은 구슬 뿐이고 꺼낸 구슬은 어떻게 다시 넣지 않는다. 그러면 한 번 계속 거, 첫 번째 꺼낼 때와 두 번째 꺼낼 때는 전체 개수가 어떻게 1이도 줄어들겠지. 이해가냐 안 가냐. 근데 내가 꺼낸 구슬을 보고 흰 구슬이야. 그러면 검은 구슬을 어디에서가 갖고 와서 넣어야 되는 거잖아. 원래는 전체 개수가 하나씩 줄어야 되는데 뽑을 때마다 다시 넣지 않으니까. 근데 뽑고 색깔 다른 걸 하나 집어넣는다 그랬지. 그럼 실질적으로다가 다시 넣지 않아서 줄어야 되는데 뽑고 보고 다른 구슬 집어넣는 이 작동 원리 때문에 두 번째 거 뽑을 때, 세 번째 거 뽑을 때도 전체 개수가 줄어들어. 변함이 없어요. 얘네가 이해가는가. 하나 뺐잖아. 그럼 다시 안 넣는 거지. 근데 여기 뭐야? 색깔이 다른 걸 넣는다. 어쨌든 구슬 개수, 총 개수는 변함이 있어, 없어? 없는 거지. 만약에 이 표시가 없으면 어떡해? 다시 넣는다. 꺼낸 구슬 다시 넣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전체 개수는 하나씩 계속 늘어나는 거지. 첫 번째 구슬에 따라서 색깔 다른 걸 넣어야 되는 거지, 계속. 이것도 넣고 이것도 넣어야 되는 거지. 두 개를 넣어야 되는 거지. 한번 뽑을 때마다 두 개, 한번 뽑고 두 개,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근데 얘는 이제 다른 구슬을 넣지 않는다. 하나 뽑았어. 그럼 얘랑 어떻게? 색깔 다른 거를 다시 넣는 거야. 이거 색깔을 다른 거를 교체해 넣는 거야. 그 전체 구슬에 변화가 없는 거지.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안 돼. 얘는 이해가서. 다음, 이해가세요? 그럼 보세요. 두 가지 경우를 좀 나눴으면 좋겠는 게, 첫 번째 구슬을 뽑을 때, 지금 첫 번이 이거잖아. 근데 첫 번째 구슬 뽑았을 때, 내가 흰색 뽑을 거야, 검은색 뽑을 거야, 라는 게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온 거잖아. 이해가? 그러니까 첫 번째 구슬 뽑을 때, 흰색, 검은색, 이렇게 뽑는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뭘 계산해야 돼? 검은색? 첫 번째도 검은색 뽑고, 두 번째도 검은색 뽑는 거죠. 두 번째 검은색 뽑는 거는 여기 어디겠어요? 이때 검은 구슬이 나올 확률이라고 정해진 거니까. 이해가냐? 얘는 정해놓은 거니까 그렇다 치고 앞에가 흰색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검은색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흰검, 검검 이렇게 둘로 나가야지. 이랬나 이해가서 문제 파악해요. 했어요? 그러면 첫 번째 뽑았을 때 흰색의 확률 한번 얘기해볼까? 전체 개수가 몇 개입니까? 7개지. 7분의 3이죠. 그 다음 잘 생각해봐. 곱하기 두 번째 검은 공을 뽑았어. 내가 흰 공을 뽑았어. 그럼 흰 공은 치워버리고 검은 공으로 대체해서 넣는 거잖아. 전체 개수는 줄어 안 줄어? 안 주는 거잖아. 7분의 검은 개수를 어떻게 했어? 앞에 흰색 뽑았으니까 검은 곳을 하나 늘었지. 그럼 얼마라고 얘기해야지? 5라고 얘기해야지. 그래서 얼마 나오는 거야? 49분의 15가 되는 거지. 첫 번째 경우에서 이해가냐? 이해가? 두 번째 경우 따져볼게요. 첫 번째 검은 구슬을 뽑을 때야. 첫 번째 검은 구슬을 뽑을 때니까 7분의 얼마야? 4가 되겠지. 근데 검은 구슬 뽑았으니까 이번에 검은 구슬 치워버리고 흰 구슬을 넣어야 되는 거잖아. 그럼 얼마? 전체 개수는 줄어들지 않는 거죠. 다시 넣지 않지만 다른 구슬을 넣는 거니까. 얘는 이게 다음에. 근데 흰색이 늘어났지. 검은 거는 상관없지. 여기 검은 구슬 뽑을 확률이고. 그럼 얼마야? 한 4 이렇게. 7분의 4? 어, 맞네. 이렇게 돼야겠지. 아니지. 큰일 날 뻔했네. 3이지, 3. 왜? 검은 구슬 갖다 뽑았지? 처음에 버려야지, 그거. 버려야지? 검은 구슬 줄었잖아. 검은 구슬 줄었지, 얘들아. 어, 그러니까 3이지, 3. 미안. 큰일 날 뻔했네. 그래. 미안. 그럼 어떻게 해? 49분의 10?
2가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한다. 그 다음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둘이 어떻게 해야 돼? 49분의 27 이렇게 해서 넣으면 되겠죠. 이해가 아니 안 가냐? 이해가? 작동관리가 좀 복잡해갖고 여러분들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이걸 왜 그랬을까요 선생님? 이거 왜 그랬는지 알아? 이거 왜 그랬는지 알아요? 나도 몰라요. 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써보지 못했네. 이해가냐? 이제 이해가?